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수폐신전 입구까지 와서 종료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수폐신전의 클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장담이 안 되는데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10분 안에 깰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 거미가 나타났는데 원래 배를 때리면은 그냥 마무리 공격으로 끝났네요. 이쪽은 못 갈 것 같고 이쪽도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포탄이 필요해 봅니다. 얘가 포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터질 것 같네. 던져주시면은 벽이 깨지고 무려 20 높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일단 요 위쪽에 이걸로 안 끊어지나? 총으로 끊어볼까 하는데 안 끊어지네요. 일단 위드너의 힌트를 참고해서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안에 생기네요. 보석이래. 보물 상자를 미리 얻기 잘했대요. 기억에 따르면 중간 보스가 부메랑을 던지는 원숭이였던 것 같아요. 올라온탄? 요 원숭인데 건너뛰겠습니다. 길이 끊겨서 갈 수가 없게 됐죠. 상자가 있었고요. 지도를 열었습니다. 하나 더 온다 했는데 안 나오네요. 원숭이가 도와준다고? 여기는 타이밍을 좀 잘 맞춰야 넘어갈 수 있는데 다행히 한 번에 넘어왔습니다. 어두운 걸 보니 등불을 켜라고 하네요. 탐벌레는 나한테 때려주고 도망가면 벽이 깨지겠죠. 약간 멀었나 보네요. 어디 공격하니? 바로 앞에다가 놔주고 이동을 했어요. 왠지 아줌마가 있을 것 같은데? 아줌마 계시죠? 한 번에 게임을 못 깨면 아줌마가
도와주실 거예요. 던전 밖에 나갈 때 쓰면 되거든요. 보자. 왜 세팅이 또 정관양이 아닐까요? 반전으로 해놨는데. 일단 맵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저로 건너갈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원숭이가 따라오라고 하니까 일단 따라서 어미가 위에 있어서 원숭이가 무서워하고 있네요. 열쇠도 없는데 망할 놈의 원숭이. 여기 보물 상자는 지금 열 수 없고요. 여기가 처음에 어떤 그곳인 것 같아요. 일단 원숭이를 버리고 옆방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간이 되면은 움직이는데 움직일까봐 멈춰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여기는 지금 진행이 안 되니 다시 나가서 아까 그 있던 방으로 가겠습니다. 부메랑을 얻어야 막 지나갈 수 있는 곳이라 이번엔 겁이가 없나 보네. 아까 잡아가지고 리스폰이 안 돼 있나 봐요. 원숭이 구출, 원숭이 섬의 탈출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서 나올리는 법인데 일단 각도를 잘 보시고 주시면 되는데 원숭이가 방해하네요. 에이.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고블린이 나타났습니다. 블린이 만든 짐이 싫어지 않죠. 마무리 공격은 서브 찰나도 없이 끝났네요. 여기서부터 원숭이들이 길을 만들어줍니다.
타이밍 게임이 시작됐죠. 오, 한 번에 성공했네요. 좀 여기 왠지 올라가면은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올라와 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반대편으로 갈건데 사실 원숭이 안 잡아도 되는데 제가 길을 만들어주네요. 여기는 여기도 왕이 있다. 목이 잡혔는데도 움직이는 걸 보니 생명력이 대단하네. 맵을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풀한테 먹혔던 것 같아요.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도중에 잡아먹혔나 봅니다. 뭐지? 바닥에다 던져주면은 되고요. 위에 떠있는데 잡아먹혔었나 하는 생각이 매우 들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폭탄이 필요한 구간이고 얘를 들고 저기까지 시간이 됐나. 일단 도전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방을 먼저 왔고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내려왔습니다. 아, 바닥에 진해 같은 애들이 숨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가서 먹을 게 있나? 아직 별거 없습니다. 타일 하나 잘못 밟으면 날라가요. 새 좀 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보물상자가 있었나? 제 거미인가요? 거미가 맞네요. 이쪽에서는 지금 될 게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컴파스 나침반으로 되면은 보물상자가 남아있는 걸로 확인하면 되는데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그건 좀 아쉽네요. 아랫방에 내려왔고요. 중간 보스인가요? 전혀 안 통하여 새총을 잠깐 써봤고요. 따라오지는 않으니까 무시하고 멀리만 데리고 가겠다 나옵니다. 물이 잠겨 있으면은 보고 있는데 딱히 특별한 건 없어 보여요. 원숭이만 됐고 일단 나가겠습니다. 이쪽은 어디로 가는 거지? 필요한 곳이면 오기 싫어도 와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참 안 좋네요. 바람을 불어라. 도가 안 맞는 구간인 것 같아요. 나중에 부메랑을 얻고 와야 할 듯 합니다. 이쪽도 수확이 없네요. 아래로 내려가서 중앙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원숭이 세 마리라. 아, 이거 쭉 넘어갈 수 있나요? 세 마리가 꺼낸 데나? 길을 안 만들어주는 걸 보니 세 마리구나. 안 되나 보네요. 일단 이걸 좀 더 다시 보고 여기 진행했고 여기는 보메랑 없으면 못 가고 여기도 똑같겠네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랑 여기라는 건데. 미안, 이쪽이네. 위쪽에서 오른쪽 방에서 왼쪽 방에서 원숭이를 구하진 않았던 것 같으니까 여기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소리가 들리긴 하네요. 일단 여기 스위치 없어 보이니까 일단 보고 불을 붙여놓고 바닥에 지네가 괴롭히네요. 나중에 부메랑을 얻게 되면은 여기 와서 저기 지금 불 붙여놓은 걸 다 끄고 건물 상자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쇠가 없었나? 아까 하나 얻은 것 같은데. 어디다 쓴 거지? 열쇠를 하나 더 얻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아랫방에 다시
갖고 오면은 확실하려나? 아이고, 떨어졌어요. 방에서 뭐가 있었지? 아, 저희 원숭이를 열어주는 데 썼나 보네. 얘를 잡아야 뭐 죽을 것 같은 느낌인데. 던졌습니다. 폭탄으로 안 되나? 여기까지 들고 와야 되나 본데? 가보죠 뭐. 입에다 먹여야 되는 걸까요? 뭔가 반응이 있긴 했는데 미지를 안 해요. 아, 이 상태에서 던져야 되나 봅니다. 그러면은 뭐 보물 상자나 열쇠를 열쇠를 주네요. 다시 원숭이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이나 걸렸네요. 여기도 거기가 있을 텐데. 침 흘리는 걸 보니 비호감이에요.
잡았습니다. 하트 안 주네. 하트도 안 주고 나빴네요. 격하게 원숭이가 좋아보고요. 풀 베면은 그 테니 열심히 풀 베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만 또 얻었는데 30분이 된 것 같아요. 목한 뱀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네 마리가 모였다고 메인으로 안내하네요. 여기를 건너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타이밍 실패했어요. 하트가 아슬아슬한데 하트가 보질라니까 하트를 주네요. 지금 여기 건너가면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메인으로 올라왔습니다. 중간 보스전인가 보네요.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원숭이 보스전이고요. 이때 엉덩이를 열심히 때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올라가 있는 발판을 공격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메랑을 못 받고 떨어지는데 엉덩이를 더 빨갛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차피 뭐 얼마 안 남았어. 위에서 떨어지는 저 뭐라고 해야 되지? 풀떼기들은 하트 채워주고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있는 거야? 건너뛸 수가 없는 걸 보니 끝났네요. 벌레가 붙어 있어서 흉폭해졌었나 보네요. 원숭이가 엉덩이를 매우 아파하는데 도망갑니다. 그럼 이제 부메랑이 이제 떠올리네요. 질풍.
덕분에 부메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는 하는 걸로 하고요. 좀 봐. 봤는데. 아직 막 사용이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보스방이라고. 낚싯대 필요 없으니까 세팅을 바꿨고요. 문을 열고 세팅이 안 되네요. 일단 이쪽에 뭐 더 있나 살짝 돌아보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 아줌마를 사용해서 바가로 나가고요. 그냥 저장하고 끝내면은 아마 던전 입구에서 다시 해야 돼서. 근데 아들 엄청 징그럽게 생겼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